2020년 1월 21일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의 마산동 끝과 운양동 끝을 공원 등의 테마시설로 연결하는 순환버스 정식 노선명으로는 한강 이음버스의 개통식을 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색과 랩핑이 마무리된 중형 차량 4대가 현재 운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약자인 휠체어, 유모차, 이용객을 위한 전기버스 2대가 현재 제작 중으로 올해 3월 말경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 15분, 낮은 2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1월 21일, 2일, 내일, 수요일 첫차 시간인 새벽 6시 30분부터임을 보고드리면서 한강 이음버스 개통 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루댄스를 물리기 위해서 나비마을 통과해서 구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가지고 성모리의 길을 통과해가지고 장기동에서 아파트 단지를 통해가지고 롯데마트를 통해서 그 국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운양동을 통해서 운양역까지 연결해가지고 종점까지 가는 도전이 되겠습니다.